센스 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센스 언니 한주예요. 언니가 1월부터 SH의 다양한 공공주택들을 소개해왔잖아.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줬던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해. 그동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까지 많은 주택을 소개했지만 아직도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청년 안심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과연 무슨 차이야? 하고 궁금한 사람들 지금부터 주목하기! 먼저 다양한 주택들을 각각 딱 한 줄 정리로 말해줄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야.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는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한 분양주택이지. 그리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중에서도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공급해. 청년 안심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야.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지.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이야. 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40년이고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월별 또는 보증금 형태로 납부가 가능해. 아무래도 분양가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또한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서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들 헷갈려 하는 걸 알려줄게. 청년 안심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모두 청년이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뭘까? 바로 위치와 거주기간이야. 먼저 청년 안심주택은 구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만큼 대중교통 중심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반드시 역세권이 지는 않아. 거주기간의 경우에도 둘 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봤지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 안심주택은 자격 유형에 따라 다른데 청년 유형의 경우 연장요건이 충족되면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 여기에 더해 행복주택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는 점에서 청년 안심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공급 목적이 비슷해. 거주기간이 최대 6년이라는 점은 청년 안심주택과 같아. 헷갈리는 공공주택 두 번째, 장기전세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둘 다 전세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입주할 주택이 공공의 소유인지 민간 소유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가 SH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속하고 면적별 자격 기준과 신청 자격에 따라서 공공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도 SH와 하는 거야. 그런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유형별 입주 자격을 갖춰 최종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아야 돼. 그리고 S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지? 여기에 더해서 전세임대주택과 비슷한 유형으로 장기 안심주택이 있어. 둘 다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주택이거든.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들을 계속해서 공급 중이야. 예를 들면 7월에 새로 공고가 올라온 장기전세주택2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거든.
예비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을 확대했어. 점점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생겨나고 있는 건 좋은 신호라는 거 알겠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과 시민주거복지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지? 마지막으로 언니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꿀팁! LCH 홈페이지에서 청약공고 알림이 설정하기!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모집공고를 휴대폰 카카오 알림으로 보내주는 기능이야. 알림 설정을 해두면 내가 원하는 공공주택 신청 일정에 맞춰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알려준 모든 공공임대주택들은 보통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정도 공고가 올라와. 지난 공고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꼭 맞는 공공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두면 청약공고 알림이가 왔을 때 제때 신청할 수 있겠지? 신청 조건이나 소득 자산 기준은 공고에 따라 매번 바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잊지 마. 그럼 언니는 여기서 인사할게. 안녕!